99년생 여자. 노단 가넷. 남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, 또 이성에게 귀염을 받고 싶을 때는 지녀보세요.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? 남자 탄자나이트. 공부를 하다가 멈출 수 있는 줄이 있어요.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공부 쪽으로. 근데 공부 줄이 끊어지거든요. 그럴 때는 이것을 몸에 지니거나 하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. 왜? 끈기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. 87년 여자 페리토트. 본인 자신이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오묘하고 신비하게 볼 일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오히려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, 또 좋은 사람이 딱 들었을 때는 결혼했을 때 또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남자 토파즈 노란색. 내가 욕심도 많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는단 말이에요. 이럴 때는 한번 지녀보세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을 칭송할 일이 있습니다. 75년생 여자 호박. 연한 호박. 살면서 재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원하신다면 이 호박을 잘 지녀보십시오. 그러면 재물의 상승기와 부가 따라다니지 않을까요? 남자 만호 검정색. 내 자신을 돋보이고 싶을 때, 그리고 이성 간에도 나를 표출하고 싶을 때는 이것을 몸에 지녀보세요. 그러면 그 일은 생길 겁니다. 63년 여자 아쿠아마린 남색. 건강을 위해서 지니면 되게 좋아요. 왜? 갑자기 몸에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신장진화 쪽으로 갑자기 안 좋아질 때, 그리고 또 몸이 기운이 탁 처지고 이럴 때 한번 지녀보세요.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뭐든지 조금씩 확 좋아진다는 거짓말이겠죠. 하지만 내 몸의 기가 조금씩 조금씩 생성을 내면서 활기를 찾을 일이 있습니다. 남자 에벤츄리. 이것을 지니면 자존감이 자꾸자꾸 생성을 하고 이 목소리 톤이 가라앉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가 음성도 커집니다. 왜? 자기 자신감을 찾기 때문에.